저희가 느끼기엔 조금 가지다가 나온 앨범이었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기쁘고 좀 나비분들이 같이 함께 신나신 것 같아서 저희 팬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너무 행복한 나날입니다. 네, 또 이렇게 올해 시작부터 이런 행복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가 정말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네, 모두 다들 많이 들어주시고 행복하세요. 정말 열과성을 들여서 준비했던 앨범이었는데 이렇게 뒤늦게라도 사랑을 받아서 저희는 정말 뿌듯하고 앞으로도 저희 뷰비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름의 긴 얘기가 있었는데
나왔는데 또 많은 분들이 결국 좋아해줘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아 세 분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꿈을 갖는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세 분이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네, 아시는 분도 아시겠는데 거기서 이제 막 결과를 내고 세 분이 이렇게 서서 우리는 꿈을 다 이뤘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저희가 또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함께 이렇게 연습하면서 네. 저희가 활동을 해왔고 했으니까 저희가 많이 잃었다 그래도 우리가 데뷔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더 이루고 싶은 꿈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래요. 일정 부분 꿈을 이뤘는데 앞으로 더 나가야 되니까 글로벌 무대에 그런 부분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분처럼 멋진 꿈을 꾸고 계신 분들 이 안에 계실 것 같습니다. 관객분의 사연이 이렇게 또 보도도 있는데 우리 비비지 여러분이 뽑아주시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예쁜 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뽑아주십시오. 경쟁률이 네, 네. 아유. 그래서 팀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뽑아주세요. 같이 골라요. 네, 같이 고르겠습니다. 네. 오. 저희는 비비지라고 써져 있는 거 중에서. 일단 신비 언니랑 결혼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네. 여기 앞에 보니까 또 다른 분도 취직 가고 싶다고. 다른 분 네. 취직 가고 싶다고. 네. 소개하고 싶죠? 네. 네. 근데 저는 이 비비지 짱이 조금 크게 잡혀 있는 좋아요. 이 사연을 좀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3학년이 되고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것도 막막하지만 제가 가고 싶은 분야와 제가 선택한 전공이 거리가 있어서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짱 천재 아이돌 비비지 언니들의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비비지 짱! 와! 자, 비비지 짱 여러분. 네,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예. 1.9가 오늘 궤도에 올랐으니까 전공과 이제 꿈이 약간 다른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 예. 근데 저는 이렇게 가고 싶은 분야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조금 소중한 뭔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본인이 조금 이렇게 꿈을 위해서 더 달려갈 수 있는 뭔가 열정이 더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대학교 전공을 3년 동안이나 했고 하면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아직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충분히 다른 길도 과감하게 도전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마음이 이끈다면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터나라 그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비지 다운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많은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음 둘 때도 필요하고 사실 그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 분들은 사실 아까도 잠시 느꼈지만 굉장히 팀워크 좋은 것 같거든요. 예. 곁에 있는 멤버들한테 가장 많이 의지가 될 때는 언제인가요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사실 뭐 항상 가장 의지가 많이 되는 존재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가족들보다 오랫동안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의지를 하는 편인데 저희가 이제 한 10년 차 활동 중인데 아직까지도 숙소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우애가 깊고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장거리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차에서 지루할 때 정말 멤버들 없었으면 얼마나 더 지루했을까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준비할 때 대기 시간 서로 소통이 더 지금 대기 시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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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기하면서도 뭐 이런저런 재밌게 지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세 번의 예, 앞으로의 활약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래요. 세상도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항상 의지할 누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이 팀워크 이런 부분이
앞으로 글로벌 스타로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연자분을 포함해서 지금 이 시간을 굉장히 묵묵히 견디고 있는 많은 분들 이 자리에 오신 오셨거든요. 취준생 여러분께 따뜻한 메시지 전해주면 아,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정말 좋은 말씀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 정말 약간 감히 그때 이 시기에 무게가 각자 너무 다르고 각자의 고충이 비슷하지만 또 다를 거라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연습생 시간이 좀 취준생 때의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사실 그게 딱 생각한 그 목표 지점에 닿고 이루고 나서도 다시 또 목표를 잡고 이뤄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좀 뭐랄까 스타르타로 좀 막 집중해서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힘이 붙이더라도 나중에 내가 이 힘이 생기면 이 근력을 가지고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 더 이겨내시다 보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 감히 해봅니다. 제 기준으로서 나이가 굉장히 어린 분들인데 굉장히 성숙하네요.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래야 춤춥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을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세 분이 잘하는지 비비지의 다음 활동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일정이 있다면요? 예. 네, 저희 비비지는 일단 너무 더워지기 전에 팬분들과의 좀 저희들만의 도란도란한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여기에서 공급을 하는 거지. 네, 확실하게 말은 네, 말씀을 네. 못 드리지만 저희 비비지는 올해도 활발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활발한 활동 한대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자리에 왔으니까 앞으로 비비지의 꿈 많은 활동도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비지 여러분, 청룡의 해입니다. 예, 역주의 해듯이 청룡의 해 승천하는 차트 쑥쑥 올라가길 기원합니다. 좋죠? 네. 자 그럼 비비지 남은 무대를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